크리스마스 이스케이프룸 인스쿨. 안녕 엘프 여러분, 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녀 베파나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할 모험의 안내자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제한 시간 내에 미션을 모두 풀고 총 3개의 방을 탈출해야만 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협력해야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다 챙겼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책상 위에 방탈출 게임 키트, 연필, 지우개, 메모지, 그리고 스마트폰 두 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는 검색할 때 쓰고 다른 한 대는 챗봇에 입력할 때 사용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모험을 하는 동안 난 챗봇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다른 이들이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거든요. 먼저 기트 봉투에 베파나 챗봇 QR코드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실행해봐요. 모두 QR코드를 실행하였나요? 여러분은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중 하나를 선택해 힌트를 얻거나 정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도전적인 모험을 원하는 엘프라면 영어로 된 어드밴스드 버전을 선택하겠지요? 선택하였다면 입력창에 스타트를 입력해보세요. 미션을 풀다 너무 어려울 땐 나에게 힌트 코드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봉투에서 힌트 코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힌트를 챗봇에 입력하면 돼요.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도 같은 곳을 보면 힌트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알았다면 챗봇에 입력해보세요. 내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줄 거예요. 참, 주의사항이 있어요. 미션을 풀 때 연필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된 미션 종이에는 연필로 표시하면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연필 그림에 X 표시가 있다면 미션 종이에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흔적을 남기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해칠지도 몰라요. 알겠지요? 자, 이제 봉투를 열어 구성물이 모두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드판, 색종이, 퍼즐, 케이크 입간판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봉투에 적힌 이야기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미션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를 풀 때도 꼭 봉투에 적힌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각 무덤에서 한 명이 스토리를 친구들에게 읽어주세요. 자, 다 읽었다면 마지막으로 빨리 탈출하기 위한 팁을 줄게요. 첫 번째, 봉투 스토리에 힌트가 담겨 있으니 자세히 읽어봐요. 이것이 미션을 푸는 단서가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힌트를 잘 활용하세요. 지체된다 싶으면 힌트를 사용해 미션을 해결하세요. 자, 이제 모험을 떠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개의 방을 모두 탈출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옆에 친구들을 믿고 서로 협력해서 방을 무사히 탈출하길 바랄게요. Good luck! 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nk you.
Thank you.